종소리와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십시오. 몸을 이완하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존재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와 마음으로 그냥 있는 겁니다.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조작도 없이 자연스럽게 있는 이대로 그저 있어 보십시오. 온몸에 힘을 뺍니다. 머리에 힘을 빼고요. 양 어깨에 힘을 뺍니다. 양 어깨와 목에 묵직한 느낌이 있는지 살펴보고 힘을 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가슴과 배에 힘을 빼고 가만히 바라봅니다. 양손에 힘을 빼고요. 두 발에 힘을 최대한 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있는 느낌이 어떤지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이 있음, 이 존재감은 어떤 느낌인가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있다라는 이 느낌과 함께 잠시 있어 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완벽하게 돕고 있고 살려주고 있습니다. 공기나 태양이 없다면 나도 없습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면 나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온 우주가 끊임없는 자비심을 내뿜으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살아있는 자비와 사랑의 순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자비로 연결된 한 생명의 우주에서 사람들은 제 스스로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아상에 갇혀서 전체로서의 나를 개인적인 나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 축소된 에고를 버리고 본래의 참된 성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비 명상을 실천합니다. 근원에서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무한한 자비심의 현현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본질인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더욱 키워서 직접 표현하고 방사하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자비 명상입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사랑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자애와 연민으로 가득합니다. 나에게 충만한 이 근원의 자비심이 무한히 넘쳐 흘러 이 우주 전체로 퍼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 명상의 시작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하며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미움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지이다. 나는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안락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준 나 자신에게 수고했어, 고마워하고 따듯이 토닥여 줍니다. 지나간 모든 잘못과 허물은 완전히 용서하고 참회합니다. 잘못을 했든 죄를 지었든 그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한 분의 자비로운 부처님으로 성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부처님이 이 개별적인 자아에게 연민의 축원을 보냅니다. 나 자신이 언제나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온하기를, 나쁜 마음이 없어지기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를,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기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원만히 성취되어지기를,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다음으로는 스승님이나 평소에 존경하던 한 분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을 향해 자비관을 향합니다. 스승님께서 미움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이다. 스승님께서 언제나 행복하시길, 건강하시길, 평안하시길, 완전한 열반에 이르시길, 스승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다음은 부모님과 자녀, 남편과 아내에게 자비관을 차례로 행합니다. 부모님께서 미움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지이다. 부모님이 늘 건강하시길, 행복하시길, 평온하시길,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길, 내가 원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아닌 지금 있는 그대로의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하시길 바라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미움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지이다. 아들, 딸이 모두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아들,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으로 조언을 해줄지언정 내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들, 딸은 한 분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들, 딸로 태어나고 살아주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혹은 사랑하는 이가 미움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지이다. 사랑하는 이여, 언제나 행복하소서, 평안하소서, 안락하소서. 저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당신이 그대로 진리임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나도 그대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나와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우리의 사랑이 더 큰 자비심으로 널리 회향되기를, 친척들과 친구들이 미움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지이다. 그대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기를, 나의 곁에 함께 있어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인연 맺고 사는 많은 사람들, 이웃들, 혹은 내가 알고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당신들 모두가 미움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지이다. 당신들이 건강하시길, 행복하시길, 평화롭기를, 당신의 발언이 이루어지시길, 당신도 나처럼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힘겨운 삶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이기에 당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때 나 또한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나인 그대들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복에 이르시길.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미워하는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자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에게 자비와 연민을 보냅니다. 당신이 미움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지이다. 언제나 행복하소서, 평안하소서, 안락하소서. 나는 그대의 모든 잘못을 연민의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그대가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지혜롭고 자비로워지시기를. 그대가 괴로움과 미혹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에 이르시기를. 이제 자비심을 조금 더 넓게 방사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가득 차고 넘쳐 흐르는 자애의 빛이 사방으로 퍼져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지구를 넘어 온 우주법계 전체를 두루 감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삼라만상 우주 전체가 내가 꾸는 하나의 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꿈 전체가 내가 일으킨 자비와 연민으로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자비심이 흘러넘쳐 이 세상 곳곳에 퍼지고 모든 이들이 그 자비심의 혜택을 받아 자비와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은 곧 불국토가 됩니다. 나의 자비심이 곧 이 세상을 자비롭게 밝힙니다. 타인의 행복을 발원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을 발원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진정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미움이 없기를, 나쁜 마음이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를.
종소리가 나면 눈을 뜨고 온 존재에게 감사의 합장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